춤은 그리고 복귀, 대중 시선이 바뀔까요? 이들이 복귀를 한다고 합니다. 적절한 시점인지에 대해서 가타부타 좀 말들이 많은데 먼저 황수연 기자가 이 내용 소개해드립니다. 네, 무리를 빚고 자숙 기간을 보내고 있는 스타들이 속속 TV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2월 부산의 한 클럽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배우 이민기 씨는 현재 무혐의 처분을 받고 드라마 복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또 성매매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배우 엄태웅 씨, 그리고 성폭행 혐의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배우 이진욱 씨, 그리고 성폭행 혐의에서는 무혐의가 났지만 현재 성매매와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박유천 씨는 모두 복귀를 앞두고 현재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성추문으로 곤욕을 치른 이 남자 배우들 일제히 이번 혹은 내년에 복귀를 앞두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과연 대중들은 그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까요?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대중들은 이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 거야. 먼저 사실관계 속보부터 보면 저 홍 기자님, 배우 이민기 씨가 드라마 복귀하는 건 맞는 겁니까? 지금 제의는 받았는데 저도 들어오기 전에 그 소속사 대표와 연락을 해봤는데요. 예. 제의를 받은 건 맞지만 그 외에 결정된 건 없다라고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이민기 씨 측에서 지금 이걸 거절할 이유는 없습니다. 제의가 들어왔으니까요. 그런데 아마도 결정되고 없다라고 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실시간 댓글 상황이나 대중의 반응을 보고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지난해 2월에 부산의 클럽에서 터진 일이지만 여름쯤에 알려지면서 사실은 지난해 8월에 전역하고 나서 바로 그 신민아 씨와 드라마를 출연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무산이 됐는데 이게 뭐 이 성폭행 무혐의가 된 성폭행 건은 별건이다라고는 했지만 그것이 이제 무산됐기 때문에 그 뒤에 어떻게 보면 지금 1년 정도 흘렀습니다. 1년 정도 흐르면서 지금 대중이 이민기의 복귀를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부분을 저는 감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기자님뿐만 아니라 성매매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배우 엄태웅 씨나 뭐 성폭행 혐의는 무죄가 났긴 했지만 성추문을 일으켰던 이진욱 씨도 곧 영화에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맞습니다. 엄태웅 씨는 사실 이미 영화가 7월 27일에 개봉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록 며칠은 안 됐지만 제가 그 관객 수를 찾아보니까 100여 명에 불과해요. 물론 이제 영화가 거의 뭐 아침 일찍, 자정, 늦게 이렇게 개봉하는 영향도 있지만 사실 냉담하다고 볼 수 있어요. 아무리 이게 이제 큰 대규모의 상업 영화는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가 엄태웅이라는 배우가 굉장히 연기력으로 평가받던 그런 이제 배우였던 걸 생각하면은 참담한 그 성적인데요. 그러니까 엄태웅 씨는 일단 다른 그 성추문 연예인들과 달리 분명히 성매매 부분이 인정돼서 지난해 11월에 100만 원의 약식 기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네. 이 영화의 촬영이 2월부터 됐어요. 네. 하다 보니까 대중의 그 시선은 아니 8월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성매매 마사지 업소에 갔고 또 11월에 벌금을 받았는데 2월 불과 3개월 만에 촬영 시작 너무 짧은 거 아니냐 그런 시선이 있었고요. 이진욱 씨 같은 경우는 또 이보다 한 달 앞서서 지난해 7월에 일반인 여성에게 이제 성폭행 고소를 당했는데 굉장히 그 검찰에 출두할 때부터 무고죄는 굉장히 중죄다 하고 자신 있게 들어갔었단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성폭행 부분에 대해서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 2월에 고현정 씨랑 그 호흡을 맞춰서 독립영화를 찍었습니다. 근데 2월에 찍고 이미 다 찍었는데 하반기 개봉 예정이라고 하는데 아직 개봉일이 잡히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작사 입장에서는 이게 독립영화고 특별히 개봉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 이진욱 씨가 다른 곳에서 한번 좀 대중의 평가를 받은 뒤 개봉하려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이진욱 씨가 지금 방송 중인 지상파의 한 드라마에 그 캐스팅이 물망에 올랐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거를 연우진이라는 다른 배우가 이제 출연 중이고 한번 이게 불발이 되다 보니까 영화 제작사 입장에서는 이 개봉 시기를 놓고 더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진욱 씨가 당시 무고라고 얘기했던 상대 여성이 무고죄를 무죄를 받았거든요. 그렇지. 이 부분을 두고 대중은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야 하는데 뭐 그렇다고 이진욱 씨가 성폭행했다는 게 유죄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그 새로운 보도 이런 것들도 이진욱 씨의 복귀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저희 화면 볼게요. 저기 보시는 이진욱, 엄태웅, 이민기 이 세 사람 중에
일단 엄태웅 씨 가운데 있는 엄태웅 씨는 네, 네. 김 교수님 성매매 혐의는 인정이 됐습니다. 된 거예요. 네, 아주 확정돼가지고 벌금 100만 원이 나왔고요. 그 엄태웅 씨 같은 경우는 뭐 다 알고 계시지만 그 안마시술소예요. 안마시술소 내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졌는데 안마시술소에 있는 그 종업원과 그 사장이 이제 둘이서 공모해가지고 엄태웅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식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내서 금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거든요. 예. 그 과정에서 엄태웅 씨는 성매매한 혐의는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그 성매수자로 벌금 100만 원이 확정된 사안입니다. 예. 그러면 과거에 경찰에 출석했을 때 엄태웅 씨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단 그 고소된 내용에 대해서 인정을 하십니까? 경찰 조사를 통해서 모든 것을 충실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보고에 대해서는 뭐 말씀하실 수 있나요? 그것도 조사를 통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오피스에 간 건 사실인가요? 그것도 조사를 통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네, 홍 기자님 사실 영화 대비나 그 TV 대비는 좀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깊숙이 이제 대중들의 품으로 들어오는 셈이잖아요. 이 본인께서도 결정할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성추문의 경우 대부분은 작은 영화로 돌아오는데 이 이민기 씨 같은 경우는 케이블 이지만 텔레비전으로 복귀하는 그렇죠. 거라서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하나 지금 돌아오려고 예정돼 있는 사람이 박시우 씨예요. 물론 2013년 사건이다 보니까 4년 지났다라고 할 수 있지만 박시우 씨가 지금 확정이 돼서 9월부터 그 지상 밖으로 또 공영방송을 통해서 드라마에 복귀할 예정인데 예. 사실 박시우 씨 사건의 끝 마무리가 좀 찜찜했습니다. 왜냐하면 2013년 6월에 친고죄가 폐지되면서 이게 폐지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라서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무혐의 어떤 그 대중으로부터 그 주원부 씨를 지우지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지난해 1월부터 3월에 케이블 TV에서 사실은 이미 드라마로 복귀를 했었어요. 근데 전혀 관심 받지 못했고 받았던 건 오히려 악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또 더더군다나 지상파 공영방송이다 보니까 대중이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지 더욱더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좀 의견을 여쭤볼게요. 홍 기자님 보셨을 때 이들의 복귀가 적절합니까? 아니면 너무 이르다고 판단하세요? 저는 이를테면 이번에 이민기 씨라든가 그 뭐 엄태용 씨, 이진욱 씨 좀 상황이 다 다른데 그 됐던 부분이 성폭행이었느냐, 무혐의를 받았느냐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대중의 신뢰의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엄태용 씨는 유부남이고요. 또 그 가족과 함께 그 좋은 아빠, 좋은 남편으로서 이미지가 강했거든요. 연기를 굉장히 잘하는 배우였던 부분이 복귀에 청신호를 켜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가족의 능을 통해서 본인들의 가족을 다 공개했던 부분 이게 적신호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의 이미지가 좋았던 만큼 저는 복귀는 더 늦췄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예를 들어서 이민기 씨라든가 이진도 씨는 그래도 미혼이고 또 그런 어떤 가족을 공개한다든가 훈훈한 이런 이미지를 승부했던 배우들은 그렇죠.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조금 자유로울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예. 박시우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저는 공영방송이라는 점 그리고 분명히 이 사건이 완전하게 조사돼서 혐의가 있다 없다를 종결받지 않았던 점에서 더욱더 지금 대중의 그 반응이 싸늘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뭐 김 교수님 실제로 뭐 미혼이고 뭐 연예인이라도 사생활이 있는 건 당연하긴 한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공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추문으로 송사까지 왔다 갔다 할 때에는 좀 더 자숙 시간을 오래 갖고 그렇죠.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많아요. 아니, 그거는 지극히 당연한 것 같고요. 조금 이제 다른 시각에서 좀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요. OECD 국가에서 성범죄 발생률이 1위입니다. 대단히 불행하게도요. 예. 그래서 오죽하면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정도까지 이르렀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성범죄 관련돼가지고 연루된다는 것 자체가 이 공인입니다. 저분들은. 그리고 이분들은 특히나 또 이제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그렇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이들이 이제 솔선수범을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꼭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무죄인 건 아니에요. 윤리라든지 도덕에 위배된 게 어쩌면 상위 개념입니다. 법보다는. 법은 하위 개념이고 윤리나 도덕은 상위 개념이에요. 예. 상위 개념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비난의 가능성은 더 많은 거예요. 비난의 정도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제 생각은 좀 너무 뭐 홍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너무 빠른 게 아닌가 좀 더 자숙 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성추문 논란에 휩싸였던 이들의 복귀 시점
대중들은 벌써부터 여러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김복준 교수, 홍중선 기자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